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페리카나 치느님의 정석 오늘 한번 이렇게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양념치킨 반, 요거는 프라이드 반, 요거는 미니핫도그. 요 미니핫도그 난 묻혔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묻히다뇨? 아, 억울한 애님 안 묻혔습니다. 예, 안 묻혔어요. 넌 참치, 넌 꽁치, 난 들어가세요. 네, 불편합니다. 들어가시고. 어딜 떠나요, 강태님? 가만히 계세요. 네, 미니핫도그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미니핫도그인데 그렇게 작진 않네? 모양이 좀 약간 어색합니다. 예, 아침마다 보는 거. 냄새 약간. 칠리랑 커리랑 약간 섞어놓은 그 냄새인데? 와. 아이고야, 한묵자님. 팬가입을 100기로 세상에 통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 한묵자님. 잠시 자리하고 계세요. 이따 녹화 끝나고 감사한 말씀 다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건 이게 진짜 여러분들 말대로 아프리카용으로 졸꿀 맛. 야, 미니핫도그 진짜 맛있다. 응? 얼마인지 몰라요. 선물 받았어요. 요거를 먹었어. 양념부터냐, 후라이드부터냐, 여러분? 응? 아, 손잡이 컵 해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누가, 우리 강태님이 그랬어? 자, 후라이드부터 하겠습니다. 아, 양념부터 가야 되냐? 자, 양념 손잡이 컵 갈게요. 전방 45도 방향을 주시한 다음에 아랫부분을 찾습니다. 여기죠? 턱을 걸어줘야 되거든. 조잡스럽게 물고 빨고 할거 없어. 어딘지만 알면 돼. 깨끗하게 나오잖아. 오래간만에 원립 컷. 내가 요거 닭뼈 여기 안에 사이뼈 있잖아. 그거 바르는 거 내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알려드릴게. 양념치킨으로 해야 되거든. 지금 보여드릴까? 지금? 자, 어금니에 넣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아, 죄송합니다. 그냥 뼈째 다 먹겠습니다. 네? 별에서 온 그대? 알겠어요. 잘 보고 있다 한테 시킬게요. 아, 억울하네, 강태님. 감사합니다. 50점 또 잘했다고. 헤어스타일 이름이 뭐예요? 푸우컷입니다. 자, 그러면 후라이드 날개 한입 컷 오랜만에. 야, 근데 여기 닭봉까지 달려있어야지 그 푸우 스타일의 정확한 한입 컷이 나오는데 이거는 쉽잖아. 이거는 뭐 요즘 다 하잖아요. 내 방송 한 치킨 먹방 5번만 보면 이거 한입 컷은 다 하잖아. 머리 염색한 거예요. 아, 핫도그 이거. 핫도그 대박 맛있어.
대박 맛있어 진짜 핫도그. 개꿀맛. 미니가 아니야. 소세지가, 여러분 소세지가 진짜 맛있어요. 미니스토커랑 비슷해. 스룽애님, 네, 미니스토커랑 비슷한데 약간 고퀄리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맛있다. 여기 아들살. 여기 이제 뼈가 많은 줄 알았는데 닭가슴살이랑 많이 착각들 하시거든. 여기 아들살입니다. 2.8에서 3cm 가량의 뼈가 한 조각이 나와요. 페리카나. 양념은 맛있는 부위가 있지. 여러분 이모티콘 좀 자제해주세요. 부탁할게. 모구천님 어서오시고. 닭가슴살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내 생각인데 닭가슴살 먹을 때는 입에 넣고 입을 최대한 많이 벌려서 공기양을 늘려야 돼. 침샘을 자극시켜서 침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입을 다물고 먹으면 안 됩니다. 좀 천박할 순 있어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 닭가슴살이거든요. 퍽퍽한 양념 닭가슴살 먹어. 입을 많이 벌리면서 공기의 유입량을 늘려야 됩니다. 금세 촉촉해져. 어쩔 수 없어요. 짭짭 소리 나는 걸. 응? 이렇게 하면 닭가슴살 편하게 먹을 수 있어. 닭가슴살. 응? 입 다물고 먹으면 뻑뻑해서 못 먹어. 룰루비레님, 죄송합니다. 뼈가 으깨버렸어. 잔뼈가 많아. 아이 묵국물 먹지 먹 자꾸 먹으래. 한복입니다. 이게 닭가슴살이 이제 두 덩이야. 근데 이 후라이드 가슴살, 후라이드 가슴살. 이거는 좀 먹기가 그래. 요거 이제 갈비뼈. 갈비뼈 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갈비뼈는 가운데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 파여 있는 데가. 고기에다 이빨을 껴서 넣어야 돼. 그리고 어금니로 밀어서 살을 발라내야 됩니다. 뭘 안 봐. 보고 있어. 어렵지 않아요. 갈비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 내일 닭 먹자고. 오빠 지금 닭 먹고 있는데. 그래. 먹지 뭐. 또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모가지는 다 아시죠? 모가지는 마우스피스 끼듯이.
어, 마우스 피스, 모가지는 이거는 뭐 다 알잖아.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먹을 줄 아는 거예요. 이 마우스 피스 아니야, 이건. 돌려! 한 바퀴 돌리면? 무하다. 찍기로 먹는 게 편해. 손에 안 묻잖아. 어, 여기 양념 날개가 하나 있었네. 양념 날개. 양념 날개는 네. 쉬워요. 와, 장가시가 뼈를 부러뜨려갖고 장가시가 너무 많아. 이제는 제가 평상시에 먹을 때처럼 먹을게요, 여러분. 예, 평상시에. 이건 진짜 배고플 때 뼈 빨리 베려고 싶을 때고. 평상시에 닭다리 여러분들 먹는 거 스타일로 맛있게 먹어드리겠습니다. 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서 이러는 애들이 있어. 뭐야? 씨발 아빠가 만수르야? 어? 이렇게 먹고 나서 뼈통에다 버리는 애들이 있어. 어? 뭐야? 할아버지가 이건이야? 어? 분명히 있어. 다섯 명이서 먹으면 한 새끼 꼭 있어. 정신병자들 아니야? 어? 요거 먹으려고 닭다리 먹는 거 아니었어, 여러분? 한 번도 못 봤다고? 나는 친구랑 아직까지 이거 치킨 먹다가 절교한 친구 아직까지 한 명 있어. 내가 뺨쳐가고 밥 먹다 치킨 먹다 뺨쳐가고 치킨을 두 마리 시켰는데 닭다리를 지가 두 개를 쳐먹어. 두 개를 쳐먹으니 다 이런 식으로 먹는 거야. 응? 어떻게 입댄 거 내가 먹을 수도 없고 밑에 건 버리는 건데 킥비도 없으신 건빵 쿠코르님께서. 야, 부르주아들이 많다 이 방송에. 와, 페리카 닭봉 진짜 맛있어. 아, 박은하님 두 개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치킨 절반쯤 먹었을 때 아, 목이 살짝 칼칼할 때 에? 여러분 어? 자, 딱 기다려. 히말라야 슈퍼 파워. 자, 식구 걸고 맥주 한잔 먹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지금 맥주가 간절히 땡깁니다. 자, 자, 시국 걸렸죠? 자, 이렇게 딱! 딴 게가 없어갖고. 딱 이렇게 치킨을 한 반마리 좀 먹었을 때. 집게로 별기랄 다. 짠. 아! 아! 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펭귄님 또 100점. 야, 우리 또 오늘 하얀 펭귄님께서 소중한 별풍선 또 100점씩이나 소중한 풍선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야, 우리 펭귄님 또 오랜만에 오셔서 이렇게 소중한 선물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페리카나 맛있다. 조아님 들어가세요. 효과 있어. 먹어도 좋아. 만두님 그래요. 오랜만이고. 네, 땡자랑 땡구님. 네, 어서오세요. 맥주 이름은 오비 프리미어입니다. 오비 프리미어. 후라이드가 착착 감기네 아주. 아니야, 필스너. 필스너 공법입니다. 어느 맥주가 다 맛있어요. 그때그때 다른데 찐따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찐따오가 최고인 것 같아요. 끝판왕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 잔 더. 잔! 잔! 죄송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